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GDB 기초 사용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실습에서는 Ubuntu 64비트 20.04 버전에서 9.4 버전의 GCC, 9.2 버전의 GDB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GDB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GNU 디버거를 줄여서 GDB라고 부르고, 1988년에 리처드 스톨만이 처음 작성하고 GPL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프리 소프트웨어입니다. GDB는 GNU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한 기본 디버거이고, ADA, C, C++, 포트란 등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디버거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컴파일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개발자가 만든 소스 파일을 빌드 과정을 거쳐 이스큐터블 파일로 만드는데, 빌드 과정에서 전처리, 컴파일, 어셈블, 링킹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컴파일러를 통해 저희가 짠 소스 코드가 어셈블리어로 변환되고, 이와 1대1로 대응되는 기계어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실행 파일을 디버깅할 시에는 기계어가 어셈블리어와 1대1 대응되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만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고, 로컬 변수, 함수 이름, 소스 코드 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찾을 목적으로 GDB를 사용하는 법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을 할때 GCC-G 옵션을 주어서 이스큐터블 파일에 심볼드를 추가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짠 소스 코드를 GDB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변수 이름, 함수 이름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버깅을 하기 전에 준비된 환경에서 터미널에 접속하셔서 위 명령어를 통해 GDB와 GCC를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G 옵션을 주고 컴파일을 시켜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O 옵션은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이 이름의 실행 파일로 생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GDB에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어셈블리어 단이 아닌 소스 코드 단에서 디버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나 메모리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제외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는 현재 위치에서 소스 파일의 내용을 위아래 다섯 줄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run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실행하여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날 때까지 실행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 라인이나 함수의 중지점을 설정해 줄수 있고, 클리어를 통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딜리트를 통해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출력되는 표현들을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nex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함수를 만나면 건너뛰면서 한행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ste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만약에 실행 중에 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함수 내부로 들어가서 한행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print 명령어를 통해 디버깅 중 원하는 값을 출력 가능하고, display를 통해서 현재 디스플레이된 명령어의 목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t는 backtrace의 줄임말로 프로그램 호출 스택을 확인할 수 있고, kill 명령어를 통해 디버깅 중인 프로그램을 실행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t는 continue의 약자로 현재 위치에서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help를 통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명령어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 좀더이 명령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uit를 통해 GDB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watc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뒤에 variable name을 입력하게 되면 그 변수 값이 변경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 변수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info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뽑자면 일단 locals를 통해서 로컬 변수 정보를 볼수 있고, variable를 통해서 전역 변수 정보, break를 통해서 break 포인트 정보, func를 통해서 function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의 특정 영역에 값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GDB 출력 형식 또한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ish를 통해서 함수를 return까지 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각 명령어들을 사용해 보고 디버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GDB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 이름은 ex.c 파일인데요. -g 옵션을 줘서 이 ex.c 코드를 ex라는 실행 파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ex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를 GDB를 통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메인 함수부터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메인 함수의 브레이크포인트를 건 다음에 런을 사용해서 그 메인 함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브레이크 메인을 해서 메인 함수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어줍니다. 뭐더 보여드리자면 info 브레이크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메인 함수의 브레이크포인트가 걸리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브레이크포인트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브레이크 메인으로 걸었기 때문에 클리어 메인을 통해서 브레이크포인트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메인 함수의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 런을 통해 메인 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ex.c 코드 소스 코드의 여덟 번째 줄에 저희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위에 소스 코드를 보시면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next를 이용해서 다음 행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scanf 함수를 실행할 차례인데, 저희가 scanf 함수를 내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스텝을 사용해서 scanf 함수로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next를 통해서 scanf를 뛰어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scanf 함수니까 입력을 받는 interrupt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a와 b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a와 b 값에 10과 20을 입력을 했고, 이제 result는 sum a,b라는 구문을 실행할 차례인데, 이전에 이제 각 변수들의 값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info locals를 통해서 local 변수들의 값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지금 a와 b와 result를 선언했는데, result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고 a와 b에는 저희가 입력한 10과 20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result sum a,b에서 sum 함수를 호출할 차례인데, 저희는 이 sum 함수를 내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step이라는 명령을 통해 sum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위에 부분이 잠깐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위에 부분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 일단 sum 함수로 들어와서 저희가 함수 스택을 확인하기 위해 b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해 줍니다. 보시면 저희는 지금 메인 함수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sum 함수를 호출해서 sum 함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um 함수 내부에서 finish를 이용해 바로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한 줄밖에 안 돼서 그냥 스텝 두 번만 사용하셔도 finish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finish를 입력하게 되면 sum 함수에서 빠져나오고, sum 함수에서 return된 값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 sum 함수에서 빠져나와서 메인 함수에서 다음으로 실행되어야 될 코드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sult에 sum 함수에서 return된 값을 대입하는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port locals를 통해서 local 변수를 확인해 보면 result에 30이란 값이 넣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next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종료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GDB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세그먼트 폴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디버깅을 해야 될지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명령어들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볼 때 에러가 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세그먼트 폴트 에러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 에러의 원인을 GDB를 통해 찾아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폴트 에러는 흔히 잘못된 메모리 주소를 참조할 때 발생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 ARR에는 메인 함수에서 0부터 4번까지 인덱스에 malloc을 통해 포인터를 할당해 주었는데, sum 함수에서 ARR의 다섯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참조하려 하면서 세그먼트 폴트 에러가 발생합니다. 사실 예제가 실생활에서 자주 쓸 법한 코드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간단하게 세그먼트 폴트 에러를 나타낼 수 있고 GDB를 통해 사용법을 익혀볼 수 있는 예제를 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를 gcc-g 옵션을 줘서 컴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세그먼트 폴트가 발생한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세그먼트 폴트가 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찾을 때 대부분 printf로 어디까지 실행이 잘 되나 찍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DB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DB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GDB에서 세그먼트 폴트 에러가 났다고 말을 해주고 어디에서 발생한지도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백트레이스를 통해 이게 메인 함수의 썸에서 발생한 것을 알수 있고, 저희는 썸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브레이크포인트를 썸에 건 다음에 세그먼트 폴트 에러가 어떻게 일어난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에 브레이크포인트를 걸고 다시 처음부터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썸에 와서 멈춰 있고, 지금 이 세그먼트 폴트 에러가 난 구문을 살펴보면 array에서 변수로 쓰이는 게 i밖에 없기 때문에 이 i에서 뭔가 참조가 잘못 일어나서 세그먼트 폴트가 발생했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저희는 계속 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스텝 실행할 때마다 i에 대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isplay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isplay i를 하면 이렇게 한 스텝을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줍니다. 지금은 i에 쓰레기 값이 있지만 int i는 0이라는 구문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i는 0으로 바뀌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while문에 들어왔는데, while문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되게 계속해서 i는 1씩 더해지면서 바뀌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제는 되게 간단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i가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 거라면 이거를 8번 라인이 실행되기 전에 이 i의 값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8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8번 라인이 실행되기 전에 i의 값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려면 그냥 브레이크 8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라인 8번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고, 저희는 continue를 통해 continue를 통해서 계속해서 while 문을 돌면서 i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i가 0인 상태라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그다음에 또 continue를 해주시면 i는 1, i는 2. 죄송합니다. 그리고 i는 3. 그리고 이전 명령어를 똑같이 하시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i는 4까지 정상적으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i는 5에서 한번더 continue를 하게 되면 이때 segment fault가 일어나는 걸 에러가 나고, 이제 i는 5라는 값이 입력되어서 segment fault 에러가 났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i의 값을 출력해주는 display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고, 또 segment fault 에러가 난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어서 이 구문이 실행되기 전에 i의 값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wat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i 값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면서 저희가 실행되기 이전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watch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GDB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었던 sum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걸어주고, 아, 그리고 참고로 display i를 저희가 썼었는데, 만약에 이 display를 죄송합니다. 일단 run을 해서 sum으로 간 다음에 display i를 사용했었는데, 이 display를 삭제하고 싶으면 브레이크 포인트 삭제할 때와 똑같이 delete display 하고 이 원하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입력을 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watch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저희는 지금 sum 함수에 와 있고, 여기서 뭐 info local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i라는 변수가 있고, 저희는 이 i라는 변수가 잘못된 값을 가지면서 segment fault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i의 값이 변동사항을 계속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i에 watch를 걸어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i 값이 바뀔 때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되고, 그렇다면 i 값이 바뀔 때까지 저희는 계속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i 값이 0으로 바뀌면서 while이라는 구문으로 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를 해서 while 위아래로 다섯 줄을 보면 지금 int i는 0이라는 행 때문에 지금 i 값이 0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continue를 통해 i 값을 추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0에서 1로 바뀌었고, 그 다음으로는 2로 바뀌었고, 3으로 바뀌었고, 4로 바뀌었고, 5로 바뀌었고, 이제 i의 값이 5가 되면 안 되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 값에 watch를 걸어주면서 segment fault error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통해 GDB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